네, 이승광 씨가 네. 아내를 만난 지 무려 무려 2년? 20년? 2년? 두 달 만에 네.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와. 두 달 만에요? 이거 좀 네네. 너무 프로포즈라는 거는 사귈래가 아니라 결혼해달라는 프로포즈라는 거죠? 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2010년도 6월 26일 날 월드컵 이제 열렸을 때였어요. 그렇죠. 네. 네. 나이지리아 경기하는 날. 아, 제가 조금 떠있을 네. 때군요. 네네. 떠있을 아, 때인데. 그때는 뭐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자고 해서. 이거 뭐예요?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늦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요. 시기가 좋았는데. 거리 나가면 막 안고 막 이러고 다닐 때였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막 그래. 안고. 왜냐하면 그날 저희가 이제 16강에 이제 저희가 올라갔죠. 올라갔죠. 예. 올라갔는데. 네, 올라갔는데. 그때 여기서 한번 끼얹다가. 그 끼얹은 여성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게 골! 제출 이렇게 했다고 바로 껴있진 않아요. 그래. 골할 때 보지. 그지? 아니지 보고 있었어. 아니지 이미 우측에 그럼. 이제 누가 몰고 갈 때부터 보지 우리도 봐야지. 아니 이미라니 경기 시작할 때 누구 껴안을 건지 보고 있지. 저기야 너 골만 느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조건 기쁨이 얼싸앉진 않는다 말이죠. 그러다 사람 많을 때도 겹친다. 내가 안 왔는데 너무 많이 와서 표지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고 네네. 두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제가 8월 1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조촐하게 또 해주신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해줬어. 네, 해줘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그 상황이 이 사람이 진짜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 아내가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면은 내가 되게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막 나요,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지금 갑작스럽게 떠오른 건데 준비된 건 없지만 언약의 반지를 이제 딱 이렇게 눈물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네, 손에다가 이렇게 와. 해줬어요. 이렇게. 이거 아, 실제 눈물, 반지는 없지만. 아, 없지만 이게 눈물의 반지니까.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손을 네. 해가지고. 나랑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두 달 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약속은 좀 지키신 뭐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유, 이런 거. 그때 많이 울어가지고 큰 걸 줘야 되는데. 울은 만큼. 네네. 비싸더라고요. 아, 많이 비싸죠.